강원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14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. 이번 지원은 한우 유구와 낙농, 양동과 양계 농가의 경우 최대 6억 원을 빌릴 수 있고 꿀벌 등의 경우 최대 9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 금리는 1.8%며 2년 일시 상환으로 사료 구매와 사료 외상 금액을 상환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랐고 이상기온과 전염병 확산 등으로 꿀벌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